바나나는 그저 맛있는 과일이 아닙니다.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가득 찬 건강의 열쇠입니다. 바나나는 칼륨의 풍부한 공급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칼륨은 심장 건강을 지키고 혈압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합니다. 또한 바나나에는 비타민C와 B6가 많이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신경기능을 원활하게 돕습니다. 하지만 바나나의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. 운동 후 피로회복을 빠르게 도와주는 에너지원으로 천연 당분이 있어 적정량 섭취 시 달콤한 간식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. 식이섬유인 펙틴이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 해소에도 기여하는데요. 이는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단, 우리의 몸에 좋은 이 바나나도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바나나는 천연 당분 함량이 높아 과잉 섭취 시 혈당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익지 않은 초록 바나나는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충분히 익은 상태인지 확인 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나나의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합니다. 먼저 간단하게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어 볼까요? 필요한 재료는 바나나 1개, 우유나 플랜트 기반의 밀크 1컵, 꿀 1스푼, 그리고 얼음 몇 조각입니다. 먼저 바나나를 잘게 잘라 블렌더에 넣고 나머지 재료를 추가합니다. 모두 잘 갈아주면 시원하고 포만감 있는 스무디가 완성됩니다. 이 스무디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 운동 후 피로를 회복할 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. 또 다른 간단 레시피로는 바나나 팬케이크가 있습니다. 준비물은 바나나 2개, 계란 2개입니다. 바나나를 으깨고 계란과 섞어 반죽한 후 약한 불로 달군 팬에 부어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됩니다. 추가로 견과류나 시럽을 얹으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바나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식탁을 건강하고 맛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.